미국과 한국은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에 맞서 공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미한동맹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중국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동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될 당시 중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다면서 누구도 중국과의 무역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이든 또 다른 나라든 하나의 공급원에만 의존하는 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is China. Our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is China. No one is saying that we want to get rid of trade with China. That would be foolish. But as we've seen through the COVID crisis, an over-reliance on a single source, be it China or whatever, is not good.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꼽으면서 이것은 미국과 한국 동맹 관계에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공격적인 중국에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We want to prevail in our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here again is a strategic competition. We do not want conflict with China. The ROK doesn't want conflict with China. But we're dealing with a more aggressive China under Xi Jinping. 램버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한동맹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 동맹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틀 밖의 다른 영역에서 영향을 키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100% the US ROK Security Alliance exists, was created and will continue to focus on the DPRK threat. But there is also space for us to work outside of the USFK framework on building capacity elsewhere.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새로운 국제적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재 두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언급을 포함시킨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바닷길을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제품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하는 나라라면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보험료나 해상 운송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 대기업과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